을 향한 열정 K3리그 드디어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 K3리그 1라운드 개막전 울산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경기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일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최진수, 박동혁, 김재현, 박진포, 민훈기, 장재원, 구종욱, 노상민, 조예찬, 이형경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섰습니다. 감독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원정팀 천안시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신지훈 선수가 장갑을 꼈습니다. 황재훈, 김성주, 한부성, 김혜식, 김평래, 이민수, 김현중, 문준호, 김찬희, 이해찬 선수가 오늘 첫 번째 경기에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감독은 김태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개막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이 천안시축구단입니다. 울산 팀의 첫 번째 코너킥, 노상민 선수가 손을 들고 코너킥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으로 머리에 닿고 세컨볼. 일단 다시 페널티 박스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왼쪽 돌파해내고 있는 울산, 일단 뒤쪽으로 건네주고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크로스, 신훈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일단 헤더까지 갔고요. 천안 왼쪽 사이드에서 공격 준비합니다. 드리블 시도 그대로 더 뚫어내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문준호 선수 그대로 박스 안쪽으로 크로스, 그리고 한번 후방으로 건네줬고요. 아크 정면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천안 크로스 올라갑니다. 머리 들어가고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천안의 첫 번째 슈팅. 아쉽게 벗어났던 천안의 첫 번째 슈팅입니다. 김찬희 선수, 이번 시즌 영입된 김찬희 선수가 팀의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고 머리에 그대로 닿았고 골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아주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그대로 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쇄도하는 선수에게, 하지만 천안의 황재훈 선수가 클리어링 해냅니다. 하지만 클리어링 해낸 공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전방에 이형경 힐킥으로 내줬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형경의 좋은 힐킥, 그리고 페널티 박스 바로 앞쪽에서 파울 얻어냈던 6번 박진포 선수입니다. 굉장히 세 명의 선수가 프리킥 준비합니다. 직접 슛! 수비 벽 맞고 나온 공, 세컨볼 그대로 노상민에게 전달됩니다. 크로스 올라가고 하지만 약간 멀었습니다. 박스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공,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네,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손을 들고 민훈기 선수가 프리킥 준비합니다. 짧게 패스 주고받았고요. 다시 한번 전방에 있는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조예찬 그대로 직접 몰고 가면서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쇄도 패스, 패스 안쪽에서 넘어졌고 주심 찍었습니다. 울산이 첫 번째 페널티킥을 가져갑니다. 좋은 쇄도와 함께 최진수 선수가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 보시죠. 조예찬 선수가 쇄도하는 최진수 선수에게 건네줬고 수비 과정에서 엉켜 넘어지면서 그대로 최진수 선수에게 파울이 전해졌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손을 들면서 선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대 맞으면서 나온 공! 최진수 선수가 골대를 맞히는 불운을 겪으면서 울산시민축구단 절호의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공이 너무 위로 갔을까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 보겠습니다. 최진수 선수가 걸어오면서 했는데 골대 안쪽을 맞으면서 라인 겨우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기회를 놓쳐버린 최진수. 조금 더 뒤로 가라는 주심의 손짓이 있었고요. 민훈기 선수가 프리킥 처리 준비합니다. 그대로 박스 안쪽으로 건네줬고 선수에게 들어갔습니다. 슛! 하지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저에 와 있고요. 선수들 득점을 위해서 모두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갔습니다. 한 차례 슛을 하려다가 머뭇거렸고요.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선수 넘어졌는데요. 일단 별 상황 아니라는 주심의 판정.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두 손 들었습니다.
마지막 공격 기회 천안. 두 손 내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높게 올라갔어요. 센터 쪽. 하지만 헤더 처리. 세컨볼 경합. 머리에 계속해서 맞고 있고 세컨볼 그대로 슛. 이선일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이렇게 전반전 종료됩니다. 2022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은 0-0 균형이 깨지지 않은 채 종료됐습니다. 최진수 선수가 한 차례 좋은 페널티킥 기회를 가졌지만 아쉽게 그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균형이 유지된 채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홈팀 울산시민 그리고 왼쪽이 천안시축구단입니다. 일단 후반 시작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천안. 오른쪽 그대로 봐줬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압박 성공해내는 천안입니다. 일단 짧게 조예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대로 쇄도하는 선수로 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하지만 골키퍼에게 잡히고 맙니다. 김동윤 선수를 방해했다라는 판정입니다. 빠르게 민운기 선수에게 이어졌고 바로 조예찬이 바로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수비수 걷어냅니다. 받아줬고요. 다시 한번 조예찬에게 민훈기와 조예찬의 콤비 플레이 그리고 그대로 중앙을 바라봐줬습니다. 최대한 선수 바라봐줬고 잡았고요. 한번 잡고 슛! 하지만 수비가 뒤에서 슬라이딩 태클을 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방에 있었던 구종호 선수에게 정말 좋은 패스가 연결됐었고 한번 접고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템포가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안쪽으로 헤더 처리. 세컨볼 경합. 이제 천안의 역습입니다. 다시 한번 공 따는 울산. 치열합니다 경기. 이현경이 빠른 패스플레이 그리고 쉐더스 슛! 골대 약간 위쪽으로 가는 슈팅. 이제 승부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득점을 노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훈기 구종욱이 돌파해 나가면서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수비 제쳤고 그대로 슛! 수비 못 막고 나갑니다. 울산 그리고 올라갔고요. 박스 안쪽에서 클리어링 이형경에게 건네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하는 울산. 하지만 윤용호가 다시 공을 건네봤습니다. 좌측으로 벌려줍니다. 좌측 그대로 반대쪽을 봤는데요. 구종욱이 끊어냈습니다. 이형경에게. 이형경 발재간 보여주면서 탈압박 시도. 하지만 다시 한번 공 탈출해냈습니다. 중앙쪽으로 쇄도하는 패스 선냈고 이형경에게.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에 가로 막힙니다. 슬라이딩 태클 들어갔고 그대로 쇄도하는 선수를 받아봤습니다. 구종욱이 쇄도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저로배 기회 1대1 기회 슛! 수비수에게 막힙니다. 김태훈에게 다시 한번 민훈기. 하지만 이 공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안의 역습입니다. 반대쪽 바라봐줬는데요. 약간 뭔가요? 일단 쇄도하는 선수 잘 바라봐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좌측에서 그대로 몰고 들어오면서 슛! 골대 위쪽! 골대 위쪽 약간 벗어나는 슈팅. 김태훈 선수가 직접 공을 몰았는데요. 태클이 들어갔고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끝났고 2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측을 바라봤습니다. 천안 그대로 코스 올라가는데요. 이 공은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산에게 공이 갑니다. 드리블 시도했고요. 그대로 몰고 가고 있는 김태훈. 좌측에서 일단 선수에게 연결됐습니다. 장재원이 다시 드리블 시도 그리고 다시 바라봤고 박스 안쪽으로 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컵백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좌측 코너 쪽에서 굉장히 좋은 패스플레이 이후에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까지 가져갔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이미 입에 휘슬을 물고 있고요. 이선일 골키퍼가 일단 멀리 처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형경이 공 지켜내면서 박스 왼쪽에서 일단 건네줬고요. 바로 안쪽에 있는 선수를 바라봐줬습니다만 주심의 휘슬이 불리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22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개막전 맞대결 0-0의 스코어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울산종합운동장 자신의 홈에서 천안시 축구단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를 맞이했던 울산인데 전반전에 있었던 최진수 선수의 PK 실축이 다소 아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좋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었는데 결국 골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 방금 공격 찬스에서 왜 휘슬을 불었냐는 박진포 선수의 약간의 항의가 있었지만 이대로 경기는 0-0 스코어로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양팀의 맞대결 0-0으로 종료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